안녕하세요. 아키아 박사입니다. 오늘은 오큘러스 정품 게임 스카이월드 킹덤 브롤을 해보겠습니다. 하트스톤 같은 카드 배틀 게임인데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3D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참 재미있습니다. 한판 해봅시다. 전 한번 인공지능으로 플레이를 해보지. 한판 해보지요. 오랜만에 게임에서 좀 익숙해져야 되네요. 아,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더라? 우프스. 다시 돌아가서. 아, 네. 카드 나왔네요. 카드가. 우선 보병을 이쪽으로 보병 맞고. 다음에 포트 공격 보내고 골길로 저쪽 한 길을 아아 아아 이쪽으로 공격 먼저 받고 공격 저쪽 공격 보내고 물 화염으로 갈기고 아 그거밖에 없네. 아 공군 피고 보내고 아 서포트 보내고 아 공군 하나 더 보내고 대가나 아 공군밖에 없네. 화염 날리고 아 잘 안 먹히네. 공군 하나 더 그래서 막고 구병 보내고 좀 막아야 되겠구나. 공군 하나 더 보내고 화염 마무리 슬슬 마무리 되가네. 저 타워랑 좀 부수고 이쪽 막아야지 구병 보내고 이쪽에 적 공군이 왔네. 사용 중입니다. 공격 좀 전진을 시켜야 되겠네. 적 타워를 파괴하였습니다. 기사군에 저거 큰 유닛 맞고 공병 공군 좀 보내고 자 화염으로 아 저 날려볼까 하나? 참 맞네. 앞에 막아지 막고 구병 막고 그 다음에 기사 그래서 막고 공군 좀 막아야 되는데 화염이 뭔지 그래 있나? 화염 아 이쪽 안되네. 아 안되네. 기사 보내고 공군 정리가 돼가네. 보병 보내고 보내고 공수 보내고 공병 보내고 화염 날리고 슬슬 전진이 다 됐구만. 보병 슬슬 나온 저 정준에 하는데 날리고 수시 정리가 된다.
아, 이겼다, 이겼다. 한 판 더. 한 판 더 합시다, 한 판 더. 새 지도원. 뭐고?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드래곤 있으니까 드래곤을 공병을 막아야지. 이라고. 보병 전진 날리고 서포트로 공병을 보내야지. 공병. 이쪽은 좀 드래곤이죠. 드래곤이 좀 붙잡겠구만. 공병을 좀, 공병, 공군 중심으로 좀 대처를 해. 표면적으로는 이 게임은 좀 간단해 보입니다. 카드 종류도 다섯 가지. 보병, 궁병, 공병, 포병, 마법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고, 맵도 전체적으로 길이 똑같이 세 개입니다. 좌, 중앙, 우로 카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은 꽤 재밌어요. 보통 타이밍도 타이밍, 언제 카드를 쓸지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리고 손목을 어떻게 뒤트냐에 따라서 카드 진출 방향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카드는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또 카드를 새로 만들 수도 있어서 참 좀 여러 면으로 다양하고 좀 깊이가 있어요. 이 게임만 해도 적군이 지금 드래곤 카드가 있었는데 드래곤 카드는 좀 까다롭네요. 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궁병이야 공병을 보내야 되는데 적절한 카드가 맨날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 드래곤. 지금 현재 가장 아쉬운 것은 한국 쪽에서는 멀티플레이어 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시간대에서라서 그런지 아니면 서버가 나눠져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외국 쪽에는 좀 플레이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게임은 론칭 초반에 좀 버그가 있어서 욕을 먹고 나니까 영 복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게임 자체는 재밌는데. 이 게임은 좀 재미있는 것이 전작이 있다는 겁니다. PC VR 쪽에서 스카이 월드라고 하는 게임인데, 현재 지금 킹덤 브롤 부분하고 자원 관리 그리고 영토 관리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파트가 또 같이 있는 게임이 바로 스카이 월드입니다. 근데 킹덤 브롤에서는 전투만 빼가지고 왔어요. PC VR이 없어서 전작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게임은 앞쪽에는 양쪽 탑을 밀고 나면은 점점점 전선이 후퇴해서 마지막 성까지 가게 됩니다. 한번 타월 밀기 시작하면은 바로 거의 승부가 결정나요. 적군으로선 도저히 막을 틈새가 별로 없습니다. 아, 이겼다.
네, 킹덤 브롤이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또 재미있는 카드 배틀 게임입니다. 여러분도 좀 한번 해보시죠. 값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아, 빨리 한국 쪽에서도 멀티플레이어 좀 있어서 게임할 분도 생겨나야 되는데, 아, 아쉽네. 빨리 구매하셔서 같이 놀아보시죠. 아키아 박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